미투 숨겨진 진실, 포스터 미투 연대 등 제공. 서울은 연합뉴스 김승욱 기자는 미투, 미티. 고 운동 단체들이 제목에 미투를 포함한 성인 영화의 상영 금지를 법원에 요청하기로 했다. 전국 미투 생존자연대, 이하 미투연대 등 8개 미투 운동 단체는 성인 영화 미투 숨겨 진 진실에 대한 상영 금지가 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. 미투연대 등은 미투 숨겨진 진실은 기존의 성인물, 성폭력물에 미투라는 제목만 붙였을 뿐 상업적인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므로 공익성에 기반을 둔 미투 정신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. 이어 가해자의 시각과 주장을 재현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미투 운동 이전으로 퇴행시키고 피해자의 희생을 헛되게 했다며 여성을 꽃뱀으로 묘사하고 성폭력을 성애물로 취급하는 이 영화는 성폭력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고 비판했다. 아울러 전 세계 어떤 국가의 국민도 미투 운동을 성인물 또는 포르노로 소비하지 않을 것이라며 영화 미 숨겨진 진실 위 상영을 금지함으로써 한국 대중문화의 수준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. 이들은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을 방문해 상영 금지가 처분 신청서와 미투 운동 고발자 5인을 비롯한 1,070명이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. KIND@yen.kr 2018년 7월 18일 18시 송보